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승입니다. 오늘은 타스캠의 방송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품명은 US42B라는 제품입니다. 우선 언박싱을 진행하면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단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마치 뭔가 레트로 같은 느낌이랄까? 좀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스티로폼 들어있고 안전포장 잘 되어 있네요.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충격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포장이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USB 케이블 단자 하나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야, 사용자 설명서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들어있네. 오, 근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설명서 많은 거 처음 봐요. 자, 오, 디자인 꽤 깔끔한데요. 일단 색상의 조합은 블랙과 실버로 되어 있어요. 일단 전면부터 살펴볼 건데 XLR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오디오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LCD 창이 있네요. 그리고 1번에 48V 팬텀 파워를 넣을 거냐 그냥 마이크만 할 거냐, 인서트 이렇게 되어 있고 볼륨 조절, 오, 요거 느낌 상당히 괜찮아요.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리고 2번도 요거겠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리버브도 들어가네요. 리버브 버튼도 있고, 그리고 라인 아웃 볼륨 조절하는 거 있고, 폰 레벨? 핸드폰도 되나 봐요. 핸드폰 레벨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운드 패드인데 1, 2, 3 있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그건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온웨어 버튼인데 오디오에 온오프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라인 아웃 단자가 있고,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USB 2.0 단자 있고, 5핀 타입의 단자도 있어요. 요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요거 기능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반대쪽으로 보면은 폰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 헤드셋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 억스 단자, 루프백 온오프 버튼도 있네요. 자, 뭐 제품의 디자인과 단자 구성은 요렇고요. 이제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이 제품을 설치하시면 소프트웨어를 먼저 하나 설치해 주셔야 돼요. 이 사이트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여기에 소프트웨어라는 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맨 위에 거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거 다운받으시면 되시고, 맥을 사용하시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타스캠 미니 스튜디오라고 창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셨으면 정상적으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사운드를 지금 OBS를 통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무런 보정 없는 원본 그대로 소리를 들려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목소리부터. 자,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셨으면 이제 제어판에 들어와 주세요. 윈도우 제어판에서 요 소리를 눌러 줄게요. 자, 이렇게 소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녹음 탭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장치가 뜰 텐데 여기서 베이직 드라이버 US42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기본 장치로 안 돼 있다면은 기본 장치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 가지고요, 수준에 들어가 주세요. 수준 탭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게 40인가 뭐 아무튼 100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100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오 게인을, 이쪽에 보면 오디오 게인 볼륨이 있어요. 요거를 저는 한 70%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소리가 나갑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솔직히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 게인을 올렸을 때 소리가 얼마나 깔끔한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이크가 슈어의 SM7B라는 다이나믹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요거 사람 목소리가 진짜 개미 목소리만큼 들어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원래는
짜자잔. 요거 아시죠? 다이나마이트인데 여러분 앰프 증폭기가 필요해요. 원래는 요걸로 요 마이크와 연결해서 목소리를 증폭시켜야 좀 들어줄 만하게 나가는데 지금 보세요. 저 이거 설치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인을 지금 70%까지 했는데 요런 원본 사운드가 나간다는 거예요. 제 옛날에 지금은 처분했지만 판매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게인을 만땅 올려도 요거 설치 안 하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이 마이크를 썼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타스캔 거는 이 증폭기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게인을 70%까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요. 진짜 이 마이크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박싱 할 때 말씀드렸던 이 사운드 패드 1, 2, 3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장점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플러스 오디오 믹서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방송용, 방송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번 눌러 볼게요. 2번, 3번. 자,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가 이런 효과음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 한 번을 누름으로써.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누구누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야, 후원해 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런 효과음들이 기본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일단 이 효과음의 사운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크게 할 건지. 그리고 요거 클릭하시면 무한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계속 무한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소리가 꺼지고 요 버튼은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영어 써 있는 거 요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열려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목소리로 만든 효과음을 지정할 수 있다. 또는 다운받은 다른 효과음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제 효과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뭐 요거 유명한 거죠. No, God, please, no! 요거 한번 지정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No, God, please, no! No! 자, 이렇게 no! 할 수가 있어요. No! 내가 원하는 걸로 지정할 수 있다. 요번에는 2번. 2번 효과음 바꿔볼게요. 어떤 걸로 할까? Nope 요거 해볼까요? Nope. 자, 요렇게 내가 원하는 걸로 설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세 번째는 환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 딱 누가 후원을 했다! 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 기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과음을 모아둔 폴더를 여셔가지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뭐 이렇게 내가 찾아서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스캔 거는 총 세 가지의 효과음을 지정을 해서 이 버튼만 no, 누르면은 God, please, 이렇게 나간다. No, no. 그래서 자주 쓰시는 거 no.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컨트롤 하고 싶다? 그럼 요거 반복 재생 클릭하신 다음에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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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nope, 나오게 하시고 nope, nope, 이제 충분하다 nope, nope, 하시면 nope. 다시 한번 눌러서 효과음 끄시고 요런 식으로 하면 그냥 끝입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이펙트가 있어요. 뭐 라디오 모드도 있고 에코 모드도 있고 뭐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단 라디오 모드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제가 여기서 이펙트 기능을 켜볼게요. 자, 라디오 모드 이펙트 기능을 키면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라디오처럼 나가죠? 자, 에코 하면은 이렇게 에코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가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가요. 이렇게 요거를 선택하면 이런 효과음이 나가고요. 아, 이펙트를 다 썼다? 요거 끄시면 돼요. 끄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리버브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리버브 게인을 적당히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원하는 효과로 클릭을 하시면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고요. 이번에 룸을 누르면 이렇게 목소리 효과가 변합니다. 뭐 라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고요. 스튜디오를 누르면 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고요. 뭐 아무 효과도 넣기 싫다 하시면 그냥 여기에 위치시키시면 돼요. 어때요? 참 좋죠? 이게 라이브 방송에 정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온 음소거. 자, 누르면 다시 소리 나가죠. 다시 꺼볼게요. 이제 목소리 안 나갈 거예요.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죠. 얼마나 직관적이고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 스튜디오 프로그램 하나와 이 버튼만 있으면 라이브 방송을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쉽고 편하게. 자, 이제 제가 타스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플러스 믹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보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 이 마이크의 소리를 키워주는 그 게인값. 이 마이크의 소리를 키워주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지금 이거 마이크 소리 안 들어가기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인데 무조건 증폭기가 있어야 된다는 마이크였는데도 증폭기를 빼고 아까 원본 사운드 보셨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특히나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그 오디오에 실시간으로 보정을 넣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원본 사운드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받쳐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였다. 자, 두 번째 장점, 각종 라이브에 특화된 기능들. 아까 사운드 패드, 이 효과음 3개 넣을 수 있는 것과 또 그 효과음을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펙트 기능도 좋았고, 요 온오프 음소거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커서 좋았다. 자, 그리고 투 채널이다. 원 채널 아니고요, 투 채널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하시는 분들 가끔 합방 하시잖아요. 그때 게스트 오시면은 요거 하나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루프팩 기능도 있어가지고 PC 뭐 게임 소리나 BGM 당연히 동시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 뭐 모니터링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아쉬웠던 점, 일단 첫 번째로 한글화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전에 사용자 설명서 엄청 많았잖아요. 거기서 한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초기에 설치할 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게 그거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야 뭐 이런 제품 다루는데 익숙해가지고 그런 거 찾는 게, 이런 제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초보분들에게는 또 그런 거 찾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개선이 되면은 좀 더 완벽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리뷰에서 뭐 이거 제품 설치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거 안 찍으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영상은 초보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좋은 제품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 사용법을 모른다면 또 사놓고 좀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에 그 부분들을 다 추가해 드렸고요. 제가 비록 이 제품을 협찬받은 거이긴 하지만 뭐 진짜로 좋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마이크를 증폭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 원본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했다는 점. 원본 사운드가 좋으니까 후보정을 먹일 때 아주 깨끗하게 좋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가격도 착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믹서까지 추가된 건데 이 가격이면 착하죠. 자, 어쨌든 오늘 타스캠의 US42B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이자 믹서 기능까지 추가된 이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